2020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. 오후 4시고요. 저는 오늘 포항에 있는 퇴역함인 포항함을 찾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초계함으로서 활약하다가 퇴역한 함정입니다. 원래 이맘때면은 꼭 잊지 않고 제가 이곳을 찾습니다. 이곳을 찾는 이유는 저기 보면 선두 갑판에 보면은 한주호, 고 한주호 준이 저기 브론즈가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년 이맘때면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. 오늘은 경주에서부터 요 친구를 타고 왔습니다. 예. 되게 먼 거리는 아니고 26에서 한 30km 남짓 정도 될 겁니다. 왕복으로 하면 뭐 50km 조금 넘습니다. 오늘은 운동 삼아서 왔고 여기 오게 되면은 저기 건너편에는 죽도시장이 있는데 죽도시장에 가서 회도 먹고 할 법한데 요 시기에 제가 여기 올 때는 그렇게 뭐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다녀갑니다. 저기 건너편에는 이제 죽도라고 합니다. 죽도. 죽도는 말 그대로 섬인데요. 작은 섬 형태입니다. 그래서 요 건너편에 또다시 물줄기가 있어요. 몇 년 전에 개통을 했는 곳이기도 한데요.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죽도가 저기 있고요.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항함 선두 갑판에 고한주 준이 전신상이 기념으로 써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한주호 준이는 UDT 씰 교관으로서 그 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레전드죠. 천안함이 북괴로부터 폭침을 당하고 난 뒤에 굳이 거기에 뛰어들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후배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잠수하고 수색을 하는 과정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시점이 되면 꼭 여기를 들러가지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갑니다. 제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에 왔는 김에 이 포항함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이 선두에 함포가 이렇게 있고요. 다음 다시 그 뒤에 받쳐주는 30mm 상열기관포라고 하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기공 1982년 10월 27일 진수 1984년 2월 7일 취역 1984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에서 설계 및 건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내부는 둘러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안타깝네요. 어뢰 발사관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후미에 속하는데요. 미사일 발사기가 있습니다. 역시 후미에 후방을 향해서 상열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예, 며칠 전에 어제까지 돌풍이 심하게 불어서 불다가 오늘 평온한 날씨가 되었고 이 아름다운 여기 죽도항을 배경으로 오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